자, 화면에서요. 화면에서 오른쪽 부분이요. 패널 부분이에요. 화면에서 오른쪽이 패널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오른쪽이 옆에 있는 친구들 거랑 생긴 게 좀 다르게 생겼을 거예요. 오른쪽, 특히나 오른쪽 부분이요. 그래서 다 똑같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그 메뉴, 아까 메뉴 쭉 읽어봤는데 메뉴 부분에서 오른쪽 끝으로 가면은 무슨 영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 영어를 누구는 그 부분이 영어인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 부분이 한글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 부분은 우리가 등록을 한 사람은 영어로 등록하면 영어로 뜨고 한글로 등록한 사람은 한글로 뜰 거예요.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영문판 프로그램이라 워크스페이스 부분이라고 불러요. 워크스페이스 부분. 작업 공간, 그죠? 작업 공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작업 공간의 모양을 설정하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에요. 워크스페이스 부분이에요. 한번 눌러보면요. 맨 끝에 방금 말한 영어 글자가 적혀 있어요. 맨 밑에 적혀 있어요. 세이브도 있고요. 바로 밑에 연하게 딜리트도 있는 거로 봐서는 지우는 것도 되고 저장하는 것도 되고 다 된다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 똑같이 하기 위해서요. 여기에서 위에 보면요. 베이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한번 눌러볼게요. 베이직. 이게 뭐냐면요. 뭐 어떤 등록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바뀌어진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냥 예스 누르면 돼요. 예스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다 우리들 4명이 다 똑같아요. 지금 사실은 남자 한 분이 더 있는데 오늘 안 나오셨는데 이제 5명이 다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는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잘 봐야 되는 패널을 여러 개 중에서 딱 2개만 골랐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아이콘인데 히스토리라는 패널이에요. 히스토리라는 패널에서요. 히스토리라는 글자를 왼쪽으로 이렇게 문질러요. 왼쪽으로 문지르면 이동이 돼요. 빠져나와요. 액션은 집어넣으세요. 화살표 2개 같은 거 누르면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은요. 요 모퉁이라고 해야 되나? 요 부분을 만져보시면은요. 커서 모양이 양쪽 화살표가 돼요.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크기를 패널이라고 부르거든요. 패널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리고요. 여기 지금 검은색이 보이잖아요. 검은색이 보이는데 얘를 이렇게 약간 옆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할 때는요. 검은색 바가 사라져요. 움직여 보실래요? 움직이면 사라지고 놓으면 생겨요. 신기하죠? 맨 밑에서 3번째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보면요. 그 아이콘은 Layers라고 돼 있어요. Layers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밖으로 빼내시고요. 채널은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으시면 돼요. Layers 패널은 좀 약간 살짝 길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렇게 뭐가 층층층이 쌓여지는 거라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적당하게 길게 한 다음에요. 얘도 레이어스라는 영어 글자를 움직여서요. 히스토리 밑바닥으로 붙이면요. 얘네가 자석처럼 들러붙어요. 파랗게 되면서 들러붙어요. 이렇게 들러붙었거든요. 은혜 씨는 뭐 잘 안 되나요? 개가 붙어 있는데 이동할 때는요, 아까 검은색 있었잖아요. 검은색 바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검은색 바를 만져야 돼요. 다른 거 만지면 떨어져요. 검은색 바를 만져야 안 떨어져요. 자, 그렇게 됐고요. 자, 베이직이라는 글자 저기 위에 있죠? 오른쪽 위에 베이직이라는 영어 글자가 있잖아요. 예, 그거 누르시고요. 밑에서 두 번째 세이브 워크스페이스 그거 누를게요. 세이브 워크스페이스 눌러서요. 자기 이름 한글로 해도 되고 영어로 해도 되고 자기 이름을 타자를 치세요. 그렇게 하시면요. 위에 맨 위에 자기 등록한 이름이 떠요. 그러면 세이브도 되는 거고 나중에 딜리트 하고 싶으면 딜리트도 되고. 어서 오십시오. 5명이 됐습니다. 네, 여기 앉은데 앉으세요. 지각하셨겠네? 네. 지금 복습하고 있어요. 2분이 새로 오셔가지고. 아, 4명이구나. 5명인 줄 알았더니. 예. 지각을 하셨네요. 아, 원래는요. 원래는 이렇게 빔으로 공부를 하는데 빔으로 공부할 때는 이제 나중에 복습하거나 이렇게 할 때 사용하라고 빔으로 할 때는 녹화를 떠요. 그때 2명이라서 녹화를 안 떴는데 녹화를 떠서 이제 쉬는 시간 같을 때 유튜브에 즉시 올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휴대폰으로 봐도 상관이 없고요. 뭐 이동하는 중에 아니, 화장실에서 봐도 상관이 없고 그 검색할 때 휴먼 컴퓨터 아트 학원이라고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뜨는데 여러분은 포토샵 공부니까 포토샵 부분 골라서 보시면 돼요. 다른 거 다른 과목도 들어가 있거든요. 다른 과목도 나중에 공부할 예정이 있으시면 예습을 하셔도 되는데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이거 워크스페이스 등록하는 걸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요. 파일을 누르시고요. 뉴 누르면은요. 종이를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려면 도화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도화지라고 부르는데 포토샵 프로그램은 도화지 이렇게 안 부르고요. 캔버스 이렇게 불러요. 캔버스. 그래서 하얀 도화지를 캔버스라고 부른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일에 new 누르시면은요. 캔버스 색깔을 사실은 선택할 수 있게 돼 있긴 해요. 그래서 밑에 화이트라고 보이잖아요. 그거 펼쳐 놓으면은요. 화이트. 그럼 흰색이 된다. 이런 뜻이고요. 백그라운드 컬러.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월요일 날은 자세히 얘기를 안 했는데요. 이쪽에 왼쪽은 툴이라 불러요. 오른쪽은 아까 패널이라 불렀는데 왼쪽은 툴이라 불러요. 요 툴 맨 밑에 사각형 2개가 네모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흰색, 하나는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흰색은 거꾸로 얘기했다. 검은색은 검정색은 foreground color 다시 말해서 전경색 이렇게 부르고요. 아래쪽에 있는 흰색은요. background color 바로 이거죠. 바로 이거죠. background color 우리말로는 배경색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현재 우리는 background color가 흰색이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이거 화이트도 흰색, 백그라운드 컬러도 흰색. 근데 여기 있는 거 이거 있죠. 방금 말한 거 포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 이렇게 말한 거. 그거는요. 설정만 해두는 거예요. 그걸 무슨 우리말로 세팅해놓는다 그러잖아요. 세팅한다. 세팅하는 거지 진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세팅만 해놓고 바로 지금처럼 이럴 때 써먹는 거죠. 이럴 때 뭐 할 때 뭐 백그라운드 컬러가 될 거냐 이럴 때 써먹는 거지. 예, 지금 세팅만 해놓는 거예요. 왼쪽 밑에 툴 밑에 있는 거기 색깔은 지금처럼 이럴 때 써먹느라고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트랜스페어런트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투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캔버스가 하얀 것도 싫고 검은 것도 싫고 노란 것도 싫고 투명하고 싶을 때 쓰면 돼요. 근데 흔히 잘 안 쓰니까 투명에 맞들이다가 큰 코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기본이 좀 돼야 되잖아요. 투명을 하려면. 그러니까 우리는 투명 같은 건 나중에 하고요. 일단은 화이트로 해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화이트로 하지 특이하게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냥 화이트로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요. 근데 할 때요 사실은 이거 하나하나가 뭐 센티미터, 밀리미터, 72, 74, 150, 300 이게 다 중요해요. RGB, CMYK, 8비트, 16비트 이게 다 중요하거든요. 이거 구구절절 다 하려면요 익숙하지도 않은데 이게 진짜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는 현대 웬만한 사람들이 포토샵을 할 때 한 5% 정도가요. 내가 만드는 이것이 포토샵으로 작업하는 이것이 대부분 다 95% 정도가 뭐 인쇄도 하겠지만 겸사겸사 하는 거죠. 겸사겸사인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면 솔직히 인쇄보다는 인터넷에 올리는 무슨 그림, 이미지가 필요해서 할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올리고 나서 나중에 인쇄해도 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것 따지면 솔직히 100%죠. 그것 따지면 솔직히 100%죠. 특수한 직업 아닌 사람은, 특수하게 뭐 인쇄업 아닌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은 거의 100이면 100이 일단 인터넷에 올리는 목적이고요. 나중에 뭐 인쇄할 일 있으면 인쇄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려면 세팅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그 얘기 하려고. 세팅이 정해져 있는데 외우지 않아도 되려면요. 프리셋이라는 부분을요. 뭐 하나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환경이 여기 하나하나 다 영어를 외우지 않아도 괜찮도록 세팅돼 있어요. 그게 바로 인터넷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웹 이렇게 부르죠. 우리나라 말이 아니 전 세계 말이죠. 웹 따따따.co.kr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월드와이드 웹의 웹이거든요. W가 웹의 W예요. 따따따 ww 웹의 w입니다. 그래서 웹 누르면 해결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안 외워도 돼요.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를 외우지 않아도 돼. 이게 기본 세팅하는 요소거든요.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한 가지는 좀 하나는 조금 그래요. 하나 조금 그런 게 도화지의 크기는 이거는 조금 이건 매번 다르게 해줘야 돼요. 내가 만드는 종이의 크기 이거는 매번 달라야 되는데 이를테면 700에 400 할까요? 700에 400 하고 OK 누르면 드디어 캔버스라 불러요. 드디어 캔버스가 생겨요. 근데요 캔버스도요 디자인하다 보면 저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캔버스 종이 한 장을 쭉 찢어 놓고요 여기다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 포스트잇을 안 붙인 거야. 그러면 종이가 널브러져 있으면은 이게 무슨 그림인지 내가 이거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지 까먹는단 말이야. 그게 바로 이제 저장하는 거야. 여기 보시면요 종이에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untitled-1 이렇게 돼 있죠. 종이에 이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종이에 이름이 생기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요. 이 untitled 1을 드래그하면 어떻게 돼요? 이 글자를 드래그할 수 있어요? 떨어져요. 해보세요. 이건 과감하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해야 떨어져요. 막 어물쩡 하면 되다 말다 안 돼. 막 무서워서 벌벌 떨면 안 돼. 화끈하게 해야 돼요. 이 도화지도요. 작업하다가 우리가 그림 그리고 작업하다 도화지로 작업하는데 물감 작업할 때 옆으로 확 삐져서 책상에 묻으면 이게 유리가 아니고 일반 나무 책상이면 금방 이게 물이 들어버려요. 물감 들어버려요. 나무 책상은. 그래서 이게 돼요. 이거. 여분을 이렇게 밑바탕을 꺼내놓는 거죠. 옆으로 책상에 물감이 묻으면 안 될 때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게 회색 빈 공간 딱 생기는 거죠. 이거 쓸모 아주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작업할 때 열이면 열 다 이렇게 꺼내놓고 해요. 여분을 이렇게 남겨놓고 해야 좀 이렇게 안심이 돼. 왠지 안심이 돼. 예,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리려면은 브러쉬가 필요해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에 브러쉬예요. 그런데요. 이 부분이 툴이잖아요. 툴에 이제 모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툴 모양, 아이콘이라 부르지? 아이콘 밑에 이런 게 있어. 삼각형 점이 있어. 근데 한두 개는 없어. 없는 거 한두 개 있다. 없는 거 두 개 빼고는 다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3초 동안 누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일단 눌러봐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눌러볼까요? 3초 동안 브러쉬를 하나, 둘, 한 번만 눌러도 되네. 1 하니까 나오네. 1 하니까 3초 동안 하는데 1 하니까 툭 나오네. 3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검은색 삼각형 점이 있는 거는요. 더 들어있다. 계속 눌러봐라. 더 들어있다. 이런 뜻이고 그 중에서 브러쉬예요. 브러쉬. 그림을 그리면요. 검은색이 나와요. 근데 그림을 그릴 때 막 그리면 안 되는 게, 자, 취소할게요. 막 그리면 안 되는 게 브러쉬의 모양이 있죠?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옵션이라 불러요. 옵션. 영어로 옵션. 이게 진짜 영어로 이름이 정해져 있다니까.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옵션인데 S가 붙더라고. 옵션즈더라고. 이름이 어디에 이게 현재 이게 체크로 켜 있어요. 그래서 나온 거야. 이거 끌 수도 있어. 끄면 문제가 심각하지. 디자인 못하지. 근데 좌우지간 왠지 궁금해요. 어디서 끄고 키나 왠지 궁금해. 윈도우에 있어요. 메뉴. 여기가 메뉴라 그랬죠? 눌러볼까요? 체크되어 있는 거 하나하나 영어를 잘 봐요. 체크 영어를 잘 보면 옵션즈라고 있죠. 체크 잘 봐요. 체크. 윈도우의 옵션즈. 걔 때문에 그래요. 그거 잘못 누르면 그거 없어진다. 체크 없어진다. 그럼 큰일 난다. 다시 누르면 되긴데. 한 번 누르면 없어지고요. 또 누르면 들어오고 그래요. 괜히 겁준 거예요. 그렇고요. 옵션이 참 중요해요. 이 옵션이 왼쪽에서 우리가 무슨 툴을 사용 중이냐 그 툴에 대해서 설정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브러쉬 옵션에서 이 브러쉬의 모양, 크기 뭐 이런 거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한 65? 부드러운 65가 세 번째 줄에 보이네요. 65라는 거는 브러쉬 이름이 아니에요. 65라는 건 브러쉬 크기예요. 이름은 따로 있어요. 이름은요. 클릭하지 말고요. 마우스만 들이밀고 한 1초, 2초 기다리면요. 영어로 떠요. 영문판 프로그램이라 영어로 떠요. 그죠? 이게 지금 65, 이게 이름이 뭐야? 소프트 라운드 65 픽셀즈 돼 있죠. 소프트 말고 하드도 있다는 얘기네. 하드도 있다는 얘기예요. 소프트는요. 이게 외곽 부분이 부들부들한 거 있죠. 부분이 부들부들한 거를 소프트라 부르더라고요. 외곽 부분이 부들부들한 건요. 여기 있죠. 여기 이거. 이 영어가 하드니스 돼 있죠. 영어가 하드니스 돼 있죠. 이게 0이에요. 0. 0%면 이게 소프트가 되는 거예요. 아, 물론 한 50도 소프트라고 할 수도 있겠지. 하여튼 하드니스 100 빼고는 다 소프트야. 조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됐어요. 그림을 그리면, 아, 그림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요. 이거 동그랗게 나와야 되는데, 누군 십자가 나오면 잘못된 건데? 커서라고? 커서가요, 십자가 나온 사람은요, 캡스 락 키가 눌러져 있는 거야. 키보드 키, 캡스 락 키가 눌러져 있는 거예요. 그거 꺼야 돼. 동글동글 해야 되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검은색 반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무슨 일이 생긴지 아세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역사.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죠. 진짜 농담 아니야. 브러쉬 써있잖아. 이게 지금 역사를, 여러분 역사를 쓰고 있어요. 지금 캔버스에 역사를 쓰고 있는 거야. 지금 히스토리. 지금 취소하려면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역사가 흐르는데, 흐르는 걸 거슬러 올라가야 돼, 우리가요. 그럼 취소돼요. 뉴 누르면 100% 다 취소돼요. 뉴 누르면. 그런데요. 검은색이 싫어서 지금 다시 하려고 그래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뉴 누르고 다시 할 건데, 그래서 이 히스토리 패널이 필요한 거야. 우리가 하다가 자꾸 취소하거든. 취소할 때 컨트롤이 Z 한 번밖에 안 돼. 해볼까요? 컨트롤 Z 이거 한 번밖에 안 돼. 컨트롤 Z 이게. 그래서 히스토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요, 에디트에 뭔가 있긴 있어. 근데 이게 단축키가 어려워. 잘 안 써. 있는데 여기 에디트에 뭐라냐, 스텝 바이 스텝이 있긴 있어요. 사실은. 예, 스텝 바이 스텝인데 이게 좀 까다로워서 이게 예, 그냥 컨트롤 Z 말고 쉬프트 컨트롤 Z가 있긴 있어. 쉬프트 컨트롤 Z, 알트 컨트롤 Z라고 여기 써있네. 쉬프트 컨트롤 Z, 알트 컨트롤 Z. 아이고, 또 됐다 안 됐다 그러네 또 얘가. 또 내가 뭘만 만졌더니 또 안 먹네. 먹으면 안 먹죠? 우리가 뭔가 만지면 얘가 또 죽어버려요. 얘가 기절해버려. 우리가 또 막 만졌잖아. 기절했네. 기절해버려서 안 되네. 얘가 약간 그래. 그래서 잘 안 써. 그래서 안 쓰는 거야. 달래 안 쓰는 거 아니야 얘가. 그래서 이 히스토리 패널이 그래서 좋아. 히스토리 패널은 내가 아무리 만져도 그냥 또 만지면 또 되거든. 지금요, 빨간색으로 칠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있죠. 검은색 있죠. 이거요. 이거를 눌러요. 눌러서 여기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스펙트럼처럼 생겼는데 여기를 누르면 분홍색 하려면 분홍색 해도 돼. 근데 여기를 안 누르면 큰일 나. 여기를 안 누르면 큰일 나. 색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분홍색을 아무리 했어도 여기를 찝어줘야 돼. 여기를 찝어주면 여기 있죠. 뉴에 색이 들어와야 그게 진짜 색 들어온 거야. 뉴에 색이 들어와야 진짜 색 들어와. 뉴 이게 중요한 거야. 오케이. 네. 자, 이렇게 드래그 이렇게 합니다. 드래그.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요만큼을요, 여기로 이동하고 싶어요. 딱 요만큼만 여기로 움직일 일이 있다라고 쳐요. 그냥 우리끼리 있다라고 쳐요. 그러면은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정확하게 동글동글하게 여기로 옮기고 싶다고 쳐봐요.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동글동글하게 선택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두 번째 줄에 있는 거예요. 툴. 두 번째 줄에 있는 건데 원래 4개짜리거든요. 영어로 좀 어려운데 읽어나 봅시다. 렉탱글러 마키 툴. 어우, 더럽게 어렵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영어 단어예요. Rectangular Marki Tool, Elliptical Marki Tool. 싱글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싱글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싱글. 싱글 로우 마키 툴, 싱글 컬럼 마키 툴 이렇게 돼요. 이게 싱글 글자는 왜 그러냐면요, 1픽셀만큼이라는 뜻으로 싱글이라 불러요. 또 픽셀도 얘기하면 되게 길어요. 또 어쨌든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엘립티컬 마키 툴이거든요. 엘립티컬 마키 툴로요, 드래그를 하면 동글동글해져요. 셀렉트. 그러니까 이게 깜빡깜빡돼요. 우리가 드래그를 하고 나면 깜빡깜빡되는 걸 이름을 셀렉트라고 불러요. 뭐 셀렉션, 뭐 명사냐 동사냐, 어? 명사면 셀렉션이고 동사면 셀렉트고 뭐 그러겠지 뭐. 하여튼 깜빡깜빡되는 게 뭐 셀렉트 뭐 이렇게 불러요. 그거를요, 동그랗게 했단 말이에요.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면 이 동그라미가 같이 움직일 텐데 안 되는 사람 있나 혹시? 아, 안 되는 사람은요, 취소할게요. 안 되는 사람은 뭐가 문제냐면요, 안 되는 사람은요, 옵션 때문이야. 옵션 때문이야. 옵션에 저기 무슨 4개가 한 세트로 돼 있는데 찾아봐요. 저쪽에 언뜻 딱 보면 4개가 세트죠. 그 중에서 왼쪽 눌러놔야 정상이야. 자자, 왼쪽 눌러놨습니다. 자, 동글동글합니다. 지금 동글동글하게 다시 만드세요. 엘리프티컬 마키 툴, 동글동글하게 만드세요. 자, 이제 그 동그라미 속으로 들어가서 드래그 앤 드랍, 드래그 앤 드랍 움직이죠. 동그라미만 움직여요. 슬픈 일이죠. 슬픈 일이에요. 그림은 안 움직이고 동그라미만 움직여요. 자, 취소합시다. 컨트롤 Z, 컨트롤 Z. 자. 동그라미만 움직이지 말고 그림이 오려져서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요, 1번 move, 이동하다 라는 툴이에요. move. 그거 누르고 움직입니다. 된다. 쫙 팅! 됐죠. 이런 식으로. 포토샵은 이렇게 어떤 방식을 딱딱딱, 선택은 선택하는 걸 선택하고, 이동하는 건 이동하는 거 이동하고, 이걸 딱딱 지켜야 돼. 막 안 돼. 막 안 돼. 은혜 씨 잘 돼갑니까? 네네. 그렇게 됩니다. 자, 녹화는 여기까지 뜨도록 하겠습니다.